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때리시고 메마른 산골짜기에 가셨습니다. 바위들만 잔뜩 있고 땅은 메마르고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에스겔이 이리저리 다녀보니 뼈들이 온 골짜기에 가득했는데 얼마나 뼈가 말랐던지 부스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너무나 황당한 질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 그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생기야 뼈들에게 들어가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피부가 덮이고 살아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했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오르고 피부가 덮이고 살아나라. 그러자 순식간에 이곳저곳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뼈들이 뚝딱뚝딱 서로 맞추어지는 소리가 나고 얼마 있지 않냐 사람의 형상들이 드러누워 있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돋아나고 피부가 덮이더니 온전한 사람들의 무리가 큰 숫자로 골짜기에 가득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에스겔아 생기로 명하여 이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 일어나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이 죽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들어오며 이 사람들이 다 살아서 일어나는데 보니 큰 군대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참한 사망도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망으로 점령되어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점령된 세계를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좋은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도 야훼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 주님은 부요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계를 지었습니다. 정의가 가득한 세계, 거룩함이 충만한 세계, 병들거나 아픔이 없는 세계, 저주와 가난과 절망이 없는 세계, 죽음이 없는 영생의 세계, 평화가 넘치는 세계, 사랑이 넘치는 세계, 기쁨이 가득한 세계, 소망찬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오늘날 사망이 가득하고 온 세상이 마른 뼈다귀 같이 되었습니까? 아담의 반역과 타락이 가져온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고 마귀의 종이 되자 마귀는 그 타락을 통해서 인생을 두렵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처럼 맞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온 세상을 뼈다귀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자 온 세상은 마른 땅이 되고 바위 투성이 같은 세상이 되는데 그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마른 뼈다귀처럼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정의가 죽어 마른 뼈다귀가 되었습니다. 거룩함이 죽어 마른 뼈다귀가 되었습니다. 건강과 생명이 죽어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축복과 부요가 죽어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영생이 죽어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평화가 사라져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죽어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져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져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세속에 가득한 뼈다귀 골짜기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탄식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지혜의 지도자들이라는 실존주의 철학들조차도 인생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매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키에르코르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의 든자라고 말했으며 칼 야스퍼스는 인간을 고통, 싸움, 죽음 등에 애워싸여 괴로워하는 존재라고 하였으며
하이데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치유될 수 없는 고통 한가운데 쓰이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불행하고 고통을 짊어진 존재라고 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위와 환경을 바라볼 때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리가 마른 골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 SBS 2004년 3월 20일 뉴스에 보니까 40대 아들이 병원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요양원에서 치료 중인 60대 노모를 강제로 퇴원시킨 후에 버려서 결국 노모가 돌아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폐륜의 뼈다귀입니다. 39세 아들이 1억 원 가량의 고향 성산과 예금 통장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며 그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75세의 어머니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나흘 동안 감금하고 쇠망치등으로 마구 폭행했다고 YTN 2004년 3월 14일 뉴스에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생명이 말라 빠진 뼈다귀가 되었습니다. 처체 살인이 횡행합니다. 두 처제가 돈 문제로 형부를 살해한 뒤 야산에 버렸다는 것이 중앙일보 2004년 4월 4일 신문에 나 있었습니다. 채권 해결을 예리한 30대 여인을 유인해 금품 4억 원을 빼앗고 살해하고 암매장했다는 사실이 YTN 2004년 4월 6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만 행해지는 낙태 시술은 150만에서 200만 건으로 이는 태아 4명 중에 3명이 낙태를 당한다는 것이 동아일보 2002년 4월 2일에 발표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에는 뼈다귀뿐입니다. 부도덕한 일이 얼마인지 일어납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도덕인 또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에서 고아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백신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아들을 갖다 놓고 에이즈 백신 시험을 하는 이러한 부도덕의 삶을 갖고 있습니다. 반인류적인 행태가 어느 곳에 가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안방에 자고 있던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하고 가출한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고 CBS 2004년 4월 5일에 방송되었습니다. 한 성폭력상담소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4년 현재 근친상간이 1992년에 비해 무려 18배가 증가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들의 담임선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돈을 뜯어낸 여인이 구속되었다는 것도 연합뉴스 2004년 4월 6월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윤리가 뼈다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어디 것을 봐나 산 사람이 없고 전부 뼈다귀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다 뼈다귀가 되었습니다. 삶이 메마른 뼈다귀가 되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마른 골짜기에 뼈다귀가 가득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는 둘째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다 죽어버려 마른 뼈다귀가 된 세상과 삶을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대로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 죽음의 세계, 이 뼈다귀판인 세계는 하나님을 저버린 죄와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질문했을 때 에스겔은 오직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사는 모든 것이 뼈다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느 정치가가, 어느 지도자가 살린다고 큰소리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만이 뼈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뼈들을 살려 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반역의 죄를 청산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뼈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했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님 뜻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되 부활의 생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반역의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의로운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하고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빈손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입니다. 죄는 예수께로, 의는 우리에게로 돌려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기로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는 부활의 위대한 주님이 되었었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을 통하여 이 죽은 세계, 이 뼈다귀 투성이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의가 부활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주님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마셔서 우리 속에 정의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함을 부활시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거룩함을 부활시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건강을 부활시켜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주님은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치료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이 고침받고 육체의 병이 고침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을 멸하고 치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주님은 축복과 풍요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성이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저주를 멸하시고 부요와 풍성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주님은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0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망을 멸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는 사망이 없이 영원한 부활의 영광만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쟁이 있고 살상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는 화평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부활시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웃에 있는 집사님을 굉장히 미워해서 볼 때마다 몸서리가 나고 이가 덜덜 떨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천당 데려가면 난 천당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의 손이 싹 나타납니다.
손에 못 잡게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보이더랍니다. 구멍을 통해서 집사님을 보니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좋더랍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집사를 보았더라면 주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용서받고 의롭고 화평하고 좋은 분으로 보았을 건데 내 눈으로 보아서 잘못 판단했구나. 예수님이 못 자국난 손의 구멍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그때부터 그분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니 그 사람도 변화되어 크게 사랑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기쁨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엑스타시, 환희, 황홀한 체험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황홀의 체험을 주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망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저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부사가 되게 하랍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절망의 절대 소망을 주시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언제나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와 영광스러운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부활의 아름다운 꽃이 피고 부활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영광은 죽음조차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더함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석탄 광 하나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안에 일하고 있던 164명의 광부들이 생매장을 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 깊은 슬픔을 가지고 시체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체 옆에 한 판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망을 증거하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오직 부활의 소명만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화요일 오후 2시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처해서도 그 절대 절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을 바라본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인간들의 최후 목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최후 목표가 죽음이지만 우리의 최후 목표는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의 최후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음도 슬픔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처럼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영생을 부활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데 복음 증거 사역은 생기를 대언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기를 사람들에게 대언해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여 주 야훼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 또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보십시오. 에스겔은 자기 힘으로 마른 뼈다귀가 살아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뼈에 심줄이 돋고 살이 채어지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이 되고 생기가 되어 일어날 수 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에스겔은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언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안이 있는 곳에 평안을 가져올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망을 철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언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기의 대언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그는 생명의 대언자였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마른 뼈다귀 같은 현실에 빌립 집사가 가서 생기를 대언하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기가 넘쳐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기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며 마귀와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사망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생명의 역사 앞에 사망의 세력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다 하시며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쳤다. 마귀가 사망으로 눌러도 예수님 생명의 역사에 일어나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마귀와 귀신은 사망을 대변합니다. 어느 곳이나 사망과 무질서가 있는 곳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생기를 대언하면 마귀와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마귀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계가 마귀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마귀에 눌려 있습니다. 생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생기가 부러지면 이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요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생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니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도덕적인 불구자가 우리 사회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부도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덕적인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도덕 즉 불구자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기를 받아들임으로 도덕적인 인물이 되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신적인 불구자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인한 마음이 꽉 들어찬 것은 마음의 불구자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불구를 어떻게 고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능력을 주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기가 불러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육체적인 불구자가 많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병들어 불구가 되어도 주님의 치료하는 능력에 접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구가 된 가정과 사회도 이 세상에 꽉 들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오늘 이혼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불구자가 되어 파괴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서로 서로를 미워하고 만인이 만인을 대적합니다.
아무도 서로 이래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오늘날 불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구가 된 가정과 사회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기가 불어들어와야 가정과 사회의 불구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형님이 제게 신앙 상담을 왔는데 그는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고등교육도 받았고 수입도 많았으며 훌륭한 저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부인과 잦은 이견 충돌로 삶을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세 한탄만 하고 매일같이 술이 취해 집에 들어와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부인을 때리고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급한 물살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큰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신앙을 갖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내를 선물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전에는 늘 저 여자 안 죽냐 하루속히 빨리 죽으면은 내가 세상 가를 될 것인데 외출만 하면 혹시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 안 들어오느냐 병원에 가면 암이 걸렸다는 소식이 안 들어오는가 그러던 사람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와 집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계속 그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눌렸던 억압이 점점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신경질을 내는 부인 앞에서도 부인이 호함을 치고 신경질을 내면 하나님 신경질을 내는 내 아내를 나여 감사합니다. 자꾸 바가지 끓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던 부인이 더 화가 나가지고서 나는 화가 나 못 견디겠는데 뭘 감사하다고? 그리고 더 덤벼들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끌끌 웃으면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핥히려고 하는 아내가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부인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남편이 당신이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소용이 없어. 긁으면 긁을수록 나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테니까. 내가 변화를 받게 된 것은 신앙의 힘이요 어두운 내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내 마음을 환하게 바뀌었소. 그러니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 부인이 남편을 보고 감동해서 그도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인생을 새 출발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불구된 도덕성과 불구된 정신과 불구된 신체와 불구된 가정과 불구된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기의 근원인 예수님을 영접해야 비로소 불구된 우리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생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살 힘이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요사에 자살하지 않아요. 회사 회장이 자살하는가 하면 정치인도 자살하고 교수 선생도 자살하고 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니 삶의 이욕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의 그런 대신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부활의 역사를 느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도하고 감사하고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내게 있다. 모든 우울증과 슬픔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고 대동아 전쟁이 종식된 그때를 기억합니다. 학교에 가니 태극기가 높이 달려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기뻐 들떴습니다.
밤도 낮같이 낮도 낮같이 모여서 얼마나 기뻐하고 춤추고 요란한 소리를 내었던지 몰라요. 왜? 36년간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감격을 받은 것이 지금도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압제로부터 해방을 우리 마음속에 얻는다는 것은 큰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에 눌린 우리의 삶에 해방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장애에서 해방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어르게 되어 삶 속에 천국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뼈다귀들을 살려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에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생명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야훼인 줄 알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덤 문을 열겠다. 너희 가슴 속에서 너희 가정의 무덤 문, 너희 사업, 너희 사회, 너희 국가, 너희 세계의 무덤 문을 내가 열어 제끼겠다. 그리고 너희가 생명과 부활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무덤 문이 열려 제껴지는 것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덤을 여시고 사망을 벗어버리고 나오게 하시며 생기로 채워주셔서 뼈다귀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친히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뼈다귀 골짜기로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오늘날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부활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여러분의 모든 있는 처소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께서 뼈다귀만 꽉 들어찬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사회, 국가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모두 다 살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